소비자들은 한 달에 약 97회의 상품 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은 방송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오지혜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은 방송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물건 구매의 영향력이 가장 큰 홍보 수단으로 방송 광고를 꼽았습니다. 온라인 광고라는 답이 26%로 2위였고 전기 세일과 소셜 미디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 광고를 통해서는 일단 제품의 주요 특장점이랑 제품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방송 광고가 소비 심리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류, 패션 잡화는 온라인 광고, 신선식품은 전단지 광고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품 광고를 월 평균 96.8회 접하고 있으며 광고를 본 후 물건을 구매하기까지는 평균 7.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과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단으로 스팸 문자와 이메일이 손꼽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지나치게 자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불쾌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품목별로 맞춤식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홍보 문자, 스팸성 메일 등의 남발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수단의 다양화로 유통업체들의 매체별 맞춤식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